연준이 약달러 앞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 약달러로 주저앉는 걸 또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강달러로 너무 뛰는 것도 위험하겠지만 미국이 금리나 할까요? 안 할까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나타났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 오는 게 오히려 재앙이 오는 거. 연준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떨어지면 사라. 가격이 싼 거 같으니까 들어가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이 바이 더 딥에 대한 기대를 예전보다는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올해 시장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릴 건데 네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뭐 다섯 자? 뭐 이런 걸로 좀 가능합니까? 아 이게 잠깐만요. 두 개의 고리. 예. 두 개의 고리. 예. 의미심장한데요? 역시 우리 이건 진짜 대본에도 없는 약간 조금 제가 좀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부부장 역시 두 개의 고리. 이제 수습해야 되는데. 네, 빨리 수습 잘해주십시오. 네, 수습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삼고의 고리가 있는 건데요. 이제 다들 이제 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세 가지인데 결국에는 물가가 높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고금리가 나오고 네. 고물가 고금리인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데 다른 나라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고환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삼고인데 고환율이 또 뭘 만들게 되냐면 수입 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그럼 그게 뭘 만드냐면 다시 고물가를 건드리는 겁니다. 아하. 고물가가 또 고금리를 건드리게 되고 고금리가 고환율을 건드리게 되고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았었던 아하.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고리, 첫 번째 루프가 그게 아닌가 삼고의 고리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참고를 하는 분인데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 있죠. BOA. 예, 그분이 이제 BOA 전략가신데 그분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예, 2022년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세 가지 쇼크를 봐야 된다. 그 첫 번째 쇼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쇼크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보다 물가가 높아질 쇼크. 네. 근데 그 생각보다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리는 두 번째는 레이트 쇼크죠. 그래서 금리의 쇼크가 찾아오게 되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한꺼번에 성장을 덮치게 되는데 그게 결국엔 뭘 만드냐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리세션 쇼크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패턴이 상반기 한 번씩 하반기 한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연준이 빅스텝을 밟자마자 시장금리가 빠르게 뛰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쇼크이 사실 그 레이트 쇼크이 현실화됐던 것 같고 금리 쇼크이 그리고 6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면 경기 침체 온다 해가지고요. 금리도 한번 주저앉고 주식시장도 주저앉고 성장주만 주저앉은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고 하니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가치주, 뭐 배당주 다 같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때는 스타일 갈릴 거 없이. 그때 리츠도 같이 무너졌었어요. 그게 6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경기 침체를 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금리 쇼크가 찾아오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서 자산시장이 무너졌는데 주가가 6월 달에는 그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망가졌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참 독특한 게 여기 이제 보통 그럼 경기 침체 쇼크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배운 게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어지면 드디어 그분이 태도를 바꿀 것이다.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려온 금리가 자산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를 물집히게 만들어요. 네. 그럼 자산시장을 만약 끌어올려주면 이게 또 경기를 끌어올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자산시장의 반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7, 8월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인상 깊은 반등을 보이거든요. 나스닥이 바닥에서요. 딱 한 달 만에 25%를 들어올려요. 엄청난 반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올린 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다시 뛰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파월이 8월 달 이제 말에 잭슨에서 얘기한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게 다시 인플레이션 쇼크를 만들고 그 인플레이션 쇼크가 다시 금리 쇼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5% 가까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그 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또 올리면 경기 침체는 딴온 당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럼 경기 침체가 딴온 당상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의견이 갈리죠. 어떻게 갈리냐면 이거야말로 제 대용 호재다. 연준이 피벗을 할 수 있는 대용 호재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주장에 따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주식 사면 돼요. 왜냐면 돈 풀 거니까. 그렇잖아요. 경기 침체의 해법은 주식 사기예요. 왜냐면 지난 20년 동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20년의 패턴이 안 먹히는 40년의 인플레이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패턴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 한 면에서는 연준이 너무 바보 같다.
지금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냐. 이거는 연준이 지금 뻥카 날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입장. 이건 피벗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지난 20년의 기억을 갖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날리면 70년대식의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니까 40년의 패턴을 보면서 40년 전에 70년대의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날리는 패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쇼, 그 다음 레이트 쇼, 그 다음 리세션 쇼기 다시 한번 자산시장을 밀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쇼, 레이트 쇼, 그 다음에 이제 리세션 쇼. 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고리가 네. 첫 번째는 삼고의 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쇼크의 고리. 요게 이제 두 개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어떻게 봤냐라고 하실 때 제가 두 개의 고리다라고 다섯 글자로 야. 간신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습이 끝난 겁니다. 네. 아. 머리 돌리는데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 이런 것도 막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이 아까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결국 그거죠. 내년도의 시장 전망을 보면 뭐 저희가 선사님 특집하고 있지만 내년도 상정하고 전망이 사실 증권사 많더라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리가 다 똑같아요. 네. 상반기까지는 뭐 통화 정책이 계속 긴축을 가니까 시장 안 좋다가 하반기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연말에는 잘하면 금리나 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경험 따라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분이 바뀔 거고 그러면 결국 주가는 가지 않겠냐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인 논리인데 거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정말로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 안 해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 금리를 정말 인하할 수 있을 건지 인플레가 결정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내년도에 인플레가 정말 잡히나요? 이게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제 저도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게 이제 7.1이었죠. 7.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PCE도 조금은 좀 주춤한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지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2% 6개월에 2%씩 내려가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내년 상반기면 5.1이 될 거죠. 내년 6월이면. 내년 12월이면 3.1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식 빠지니까. 네. 그럼 내후년 상반기면 1.1이네요. 그럼 뭐 2% 밑으로 내려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어떤 논리하고 똑같냐면 원래 제가 0점짜리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시험 보니까 20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시험에 40점 될 거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100점. 머지않아 100점이 돼서 저는 네. 이제 좋은 학교를 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런 기대하고도 되게 똑같으니까 0에서 20점이 되는 노력하고 8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노력하고 과연 같은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연준이 너무 멍청하다라고 하는 입장 중에 어떤 주장들도 있냐면 아니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금 다 꺾이는데 지금 임대료 꺾이고 있는 건 실전에선 꺾이지만 이게 후행 지표라서 안 꺾인다. 그걸 왜 그런 걸 연준이 모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비난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파월 의장이 11월 30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 그 FOMC 전이에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터뷰에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세 가지로 나누자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상품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요. 세 개로 분해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일단 상품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안 꺾인 것 같지만 이미 실전에서는 꺾이고 있고 후행지표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꺾일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알고 있어요. 네. 이거 내년에 꺾일 거라는 거.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꺾였잖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박수죠. 와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얘는 임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임금하고. 그렇죠. 요즘 보니까 임금 상승률은 계속 그렇죠. 이어가던데. 근데 이제 네. 임금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떨어지는 자산 중에 하나가 임금이에요. 네. 올라가면 내려오질 못해요. 금융위기 때도 임금이 동결되죠. 그럼 동결되면 다 화나잖아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동결시켰다고. 그렇잖아요. 유가는 폭락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는데 임금은 폭락하진 않잖아요. 임금 폭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사실 임금이라는 게 차지하는 게 큰데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건요. 임금은 한번 올라오면 다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다.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접시로 따지면은 치즈가 저기 돌려가지고 렌즈 돌려가지고 치즈가 이렇게 늘어붙은 거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뗄 때 한숨 나오잖아요. 이 스크럽 깍두 막 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죠. 설거지를 하는데 물을 뿌립니다. 그럼 다 씻려 나가죠. 근데 이제 치즈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치즈는 물로 해서 그 속도로 안 씻려 나갈 거잖아요. 네. 이제 무슨 별로 이렇게 되게 좀 실망하시는 아니 너무 재밌어서 듣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 이제 다른 얘기 할까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안 씻려 가잖아요. 안 씻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면 사실상 서비스업 관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파월 의장이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노동의 공급이 없어서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가격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가 천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요. 빈 일자리가. 네. 그런데 실업자가 6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실업자 1인당 1.8개의 일자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람된 비유입니다만 이게 세 명이 다 실업자라고 해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어요. 천천히 채용이 되면 돼요. 왜? 임금이 더 올라갈 테니까. 네. 지금 1년 묵지 말고 지금 연봉계약 할 게 아니죠. 버티면 더 높은 임금으로 던져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경기가 어려워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사업가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와,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 잘 나가고 그냥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한 명 채용해가지고 간신히 교육을 시켰어요. 네. 사람 구하기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간신히 한 명 교육시켜서 이제 돌아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옛날처럼 확 자랄 수 있을까? 확 자랄 수 있을까? 또 모르잖아요. 경기 부양 측수가 코로나 때 확 잘랐는데 갑자기 경기 돌면서 돈 푸니까 돌면서 끌어올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못 잘라요. 무서워서. 또 언제 교육시켜요? 화상으로 간신히 교육시켰는데 그때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파울즈한테 그 얘기를 해요. 레이오프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 구하기 힘들었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일자리의 구직이 빨리빨리 해고하는 게 아니라 구직은 여전히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반론하시는 게 아니 빅테크 지금 다 자른다는데 이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빅테크는 구인이 과잉이죠. 근데 서비스 업종에서는 서비스 업 지표는 많이 안 꺾였어요. 생각보다. 제조업은 좀 꺾였는데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공급보다 약하죠. 그럼 수요 사이드는 어쨌든 튼튼하다는 건 말씀드렸고 그럼 공급 사이드에서는 뭐가 문제냐. 코로나 이전 때보다 지금 이 노동력이 350만 개가 모자란답니다. 노동력의 공급이. 왜? 은퇴한 사람이 많대요. 그렇죠. 은퇴를 해서 왜 은퇴했냐라고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파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세 번째는 전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연준에서는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뛰어서 굳이 은퇴하신 분. 그렇죠. 아. 전업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분 이제 파이어족이잖아요. 네. 파이어족도 있는데 파이어족에 만만치 않은 분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비 파이어족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으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떠난 거죠. 일자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 임금이라는 게 떨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비스업 사이드에서는 임금이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리면 9에서 7로 떨어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2%거든요. 네. 4에서 2로 가는 건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뱃살만 남은 겁니다. 이제 뱃살과의 전, 그러니까 얼굴 살, 팔 살 다 빠진 거거든요. 이제 뱃살만 남은 거예요. 이 뱃살 빼려는데 이게 생각처럼 쉬울까? 얼굴 살 뺄 때처럼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다지는 평생 못 뺄 것 같은데 뱃살은 안 빠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네. 연준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생각보다 오래가는 경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빠질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왜 2%까지 빼? 뱃살은 인격이니까 뱃살은 남겨. 4%로 목표치를 올려줘. 올리자. 이 얘기하는 거죠. 뱃살은 인격이니까.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치를 올리자고 얘기하는 거 이면에는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그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옛날에 2%로 돌아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저효과도 그렇죠. 올해 예. 6월에 9.1이었으니까 그렇죠. 상반기까지 신나게 빠질 텐데 그렇죠. 신나게 빠지겠죠. 하반기 이후로는 기저효과 사라지면 이게 의외로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70년대의 교훈은 그러니까 파월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0년대의 네. 교훈은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헛발질 해가지고 괜히 철수했다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어트 멈추면 요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저는 연준이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저는 연준이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게 2%를 넘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언제 넘었냐면 21년도 3월 달에 넘었어요. 지금 22년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1년 11개월이 지났죠.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꽤 오래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오래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물가가 너무 높게 뛸 때 이거 일시적이라고 무시해버려서 관심을 안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침을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만들 수 있냐면 잘못 걸리면 고질병이 될 수 있어요. 아, 조금 벌써 이제 고질병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 예. 자, 그러면 네네네. 부장님,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은 뭐 뒤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인플레 잡기가 쉽지 않으니 긴축을 웬만하면 풀기 어려울 텐데 사실 그동안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네. 이른바 미국 내 인플레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디플레를 뭐 약세 자국 통화 약세로 수출했던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약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면서 금리 인상하고 최근에 특히 이제 BOJ까지도 네, 네. 통화정책의 긴축 스탠스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BOJ까지도 금리 인상 행렬에 합류하면 이제 이게 끝물이다라고 네. 한 쪽에서 볼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달러화가 약해지니까 미국은 다시 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화 강세를 더 촉발해야 될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어느 쪽의 방향을 좀 우리가 볼까요? 저는 두 개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첫 네. 번째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냐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연준은 두 개의 칼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인플레이션하고. 한 손에는 고금리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강달러를 들고 있어요. 달러가 강해야 수입 물가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차별하게 휘두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9.1짜리가 7.1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해가지고 도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죠. 아싸 이제 끝!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두 개의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저금리와 약달러가 되는 거죠. 저금리와 약달러가 되면 이 앞에 있는 괴물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피벗에 대한 기대를 하자마자 섣부른 피벗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약달러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달러는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스마일은 스마일. 양쪽으로 이렇게 펴지죠. 양쪽으로 펴질 때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면 성장도 강하고 그 성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끌어올려요. 성장도 세고 금리도 높으면 그 나라 돈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배당을 받고 성장이 세니까 네. 이자를 받고 채권으로 이자 받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럼 이때 달러가 강해요. 근데 그 나라의 미국의 성장과 금리가 만약 주저앉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달러가 약해져요. 네.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침체와 같은 이슈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반대편에서 확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있으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달러 스마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 이 달러 스마일이 뭔지 전문가시지만 되게 기분 나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면. 그렇죠. 이래나 달러는 좋다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섣부르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BOJ에서도 긴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 갭을 좁히면서 따라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엔화 강세가 되니까 여기를 추수해가지고 원화도 강세로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다시 반대편에서 또 튀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의 반대편 쪽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 바라볼 게 뭐냐면 연준이 약달러 앞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 약달러로 주저앉는 걸 또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달러로 너무 뛰는 것도 위험하겠지만 네. 약달러로 주저앉는 것보다는 예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가 이 정도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그냥 이른바 강달러의 레벨에서 존재하게 만들고 싶을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계속 강해지는 달러하고요. 강달러 레벨은 다르죠. 강달러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계속 강해지는 달러죠. 1500원, 1600원, 1700원 이걸 원한다기보다는 네. 금융시장에 최소한으로 충격을 주면서도 달러가 강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 레벨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벨에서 강달러 레벨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확 잡아내리거나 확 끌어올리거나 그렇게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한테 내년에 만약에 하나의 변수가 된다면 이런 네. 경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달러가 튀어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왕 엔화 말씀해 주셨으니까 BOJ가 사실상 2016년도 9월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그 엔화의 봉쇄를 푼 거예요. 봉인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의 굴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렸다고. 왜냐하면 금리를 묶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금리를 묶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럼 안전자산이 돼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튀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해외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사실은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럼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0.2 올린 것 같고 뭘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움직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봉인을 풀어버린 거잖아요. 봉인을 풀었는데 어떻게 봉인을 풀었냐면 절대 안 건드릴 겁니다 라고 한 다음에 슥 풀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을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년 4월엔 이거 확실히 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 기대를 또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 그런 미션도 존재해요. 그러면 무서운 건 저도 이제 기업들 많이 만나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안정된 게 좋다고.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정된다는 거에 반대편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변동성이 생긴 게 싫다는 얘기죠. 예측이 불가능한 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이잖아요. 0.25의 고정금리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고정금리. 근데 이게 풀린 거죠. 그럼 이게 시장에서는 과연 이걸 반갑게 와 이게 대형 호재 이렇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차입을 통한 투자에 있어서의 불안감으로 받아들일까? 저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심도 있는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 네. 부장님 저 난처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나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한번 좀 예,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한번 속 시원히 한 말씀해 주시죠. 뭐.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생길 때 인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과 물가라는 양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대 목표의 이면엔 금융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라는 또 다른 목표가 숨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은 확실히 얘기했어요. 성장은 일단 내버리고 두겠다고. 네. 물가 잡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성장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것보다 그리고 성장이 주저앉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4%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쉽게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4% 밑의 영역부터는 뱃살이거든요. 네. 이거 빼기 쉽지 않다는 건 연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성장만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골키퍼가 튀어 나와야 되냐면 골대를 못 지키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뒤흔들리면 그때는 물가고 성장이고 다 필요 없죠. 그냥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골키퍼 튀어나와야 돼요. 1대1이면.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나타나게 되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에서 있었죠. 영국에서 이번에 BOE에서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번에 영국 사태를 보면서 연준이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 사태를 보면서 에서 조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나타났을 땐 금융 시스템 불안이 나타났을 때는 긴축을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긴축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아니, 금융 시스템 불안이 나타나서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도 같이 낮아지가 맞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 말이 맞아요. 성장이 주저앉으면 수요가 주저앉으면서 물가도 내려가죠. 그리고 물가가 되게 연약했기 때문에 성장이 주저앉으면 훅 주저앉았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세잖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물가의 끝에 뱃살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침체가 찾아와서 경기가 주저앉지, 성장이 주저앉더라도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와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죠. 네. 성장이 세게 주저앉는데 물가가 천천히 내려오면 성장은 저성장의 영역이 들어오는데 물가는 고물가의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성장과 물가가 같이 내려오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재미없다는 생각 하시는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요. 심각하다는 아니요. 생각이 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아,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래 저는 이제 네. 이런 리스크 요인을 여쭤보셔 가지고 이제 답 네.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스더 조지도 얘기하는 거 연준의 총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그러면 긴축을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그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게 뭐냐라고 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BIS에서 발표한 얼마 전에 그 논문이 그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BIS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 뭘부터 닫아버리냐면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줄여버리죠. 그래서 바로 0.75에서 0.5로 낮추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걸 제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긴축을 할 수 있어요. 네. 변동성 높은데 가격이 하락하는 거하고 변동성이 높은 게 다른데 변동성을 보는 지표 중에 빅스라는 지표가 있죠. 공포지수거든요. 네. 빅스 지표가 지금 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튀었죠. 무브는 난리 났지 않습니까? 채권 변동성은. 네. 그러니까 언제 이랬냐면 닷컴 버블 때 이랬어요. 무브는 난리 났었는데 빅스가 안 올라요. 근데 가격은 그러니까 1년 내내 옆으로 뺐잖아요. 그리고 잠깐 기억해 보시면 올해 6월 중순에 나스닥 지수가 1,500이었어요. 오늘 1,600인가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빅스가 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장님께서는 예. 강한 침체보다는 약한 침체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제가 침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건 침체에 대한 어떤 침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긴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세게 긴축을 하면 오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천천히 긴축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정 수준의 높은 금리로 오랫동안 유지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씨를 말려버리는 전략이 아마 내년에 연준이 고민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침체가 찾아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침체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침체보다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보다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여쭤보신 질문은 핵심은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나타났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금융 시스템의 불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국 국채 시장의 무너짐이죠. 거기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게 사실 올해 11월에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국채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계속 세게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 어떤 사람도 국채 시장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근데 세게 올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준이 만약에 또 이것 때문에 금리 내려가서 자산 가격이 뛰면은 또 경계를 할 거니까 또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6% 7%까지도 올릴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투자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한테 양방향의 리스크를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하고 금리가 내려갈 리스크를 다 열어버리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못해요. 저는 연준이 쓰고 있는 전략이 네. 달러도 똑같거든요. 양방향으로 다 열어버렸죠.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열어놓잖아요. 그럼 한쪽 방향으로 크게 쏠리지는 않게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가두리 장세를 연준은 원한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들리는데 네네. 사실 이제 우리 오부장님 말씀 지금 저는 조금 네. 쌓였던 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웬만한 경기 침체 와서는 금리 안 내린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 낮추는 게 목표인데 경기 네, 침체 네. 없이 인플레 낮아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스템의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와야 금리가 인하될 거를 생각해 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요. 말씀을 네, 내년에는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지. 계속 내년도에 금리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빠지면은 그렇죠. 그나마 그때 낮추는 거죠. 예. 행복한 케이스인데 예.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인플레가 빠지기 전에 시장이 못 버텨. 그리고 왜냐면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약간 이렇게 금이 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네. 슬슬 하다가 네. 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와야 금리 인하가 가는 거니까 네네네.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사실은 오는 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재앙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저는 긴급금리 인하, 그게 2000년대에도 보면 긴급금리 인하 했고 네. 2007년도에도 긴급금리 인하를 했던 게 사실은 네. 좋은 소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하면서 계속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네. 경기가 사실상 붕괴로 들어가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저는 이제 좀 뭐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번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거기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게 그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규제 완화냐면 SLR이죠. 결국엔 은행들이 채권 국채를 보유했을 때 국채 보유 비율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SLR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유지를 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국채 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국채 사이즈가 과거보다 커졌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제가 SLR 규제가 조금이라도 좀 풀리게 되면은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불안불안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 들어올 때 저도 말씀하시는 거 들은 것 중에 중국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실제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성장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 여력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가 유지되면 미국보다도 오히려 신흥국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요즘 이제 미국에서 중국한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콜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잘 지내자라는 비슷한 얘기와 함께 하는 얘기 중에 저기 취약 국가들 부채 탕감 좀 해주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이 얘기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에 굉장히 달러 부채를 많이 깔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일 때 제일 큰 문제는 부채가 달러 표시 부채가 있는 경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탕감해주면 그러면은 생각보다 충격이 좀 덜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간을 끌려면 시간을 끌어주려면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제어해주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무언가 다른 형태의 서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굉장히 힘겨워하는 국채시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좀 대응해줄 수도 있고 힘겨워하는 신흥 국가들을 위해 가지고는 채무 탕감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갈 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경기 코로나 때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고 막 투기 지형 뭐 이렇게 막 규제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거시 매크로로 통제할 수 있는 통화정책으로 모든 걸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정책이 갖고 있는 기준은 인플레 제압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되는 게 내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 실컷 겁주셔 놓고 뒷부분에 약간 좀 수습하시려고 노력한 티가 좀 납니다. 네. 아, 예. 아, 예.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아, 네네. 하나 정도만 싶은데요. 해보실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 금리를 길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를 어느 정도 길게 유지하면서 연착륙 또는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거죠. 연준은 세계로 통화적 긴축의 방식을 세계로 브레이크다운해요. 세계로 나눈 게 뭐냐면 첫 번째는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릴까. 그다음 how high 얼마나 높게 올릴까.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까. 세계로 나눠요. 세 개로 나누면서 첫 번째는 하나씩 던져주거든요. 마치 제갈량의 세 가지 주머니처럼. 첫 번째 뭘 던져주냐면 시장한테 굉장히 힘겨워하니까 하우롱을 지울게 그러니까 뭐 하우패스트를 줄일게 하고 딱 던지니까 시장이 와 박수치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 금리를 좀 더 높게 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아니, 조삼모사 아니야. 근데 조삼모사라는 건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 어렸을 때 신입직원 때 저희 선배들이 그 얘기해요. 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맞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죠. 네. 그러지 않나요?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조삼모사는 다 끝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똑같더라 이거지. 아니 아침에 세 개 받은 순간에 한번 네. 보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개 받은 사람하고 세 개 받은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일단 아침에 뭘 받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겁니다. 이걸 세 개로 브레이크다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화책이나 긴축 정책도 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쓸 수 있는 도구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하우하이는 생각보다 금리 많이 안 올릴 수 있어요. 이러면 또 시장이 생각보다 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해요. 아마 가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무서우면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는 걸 여러 개의 카드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아,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연준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게 성공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준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그러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있죠. 연준이 무언가 통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그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기다림하고 연준에서 던지는 선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기준금리 0.75% 처음 인상했을 때 주가하고 지금 0.75 세 번 더 인상하고 0.5 한 번 더 인상했잖아요. 네, 지금 주가하고 비슷해. 똑같아요. 예.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 다 끝났어 좀만 참아 다 끝났어 좀만 참아 이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사이에 실물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한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좀 내년에 이어가는 것 같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해야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해야 그래서 그 뒤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결론 부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부장님 또 WM 그룹에서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많이 얘기하실 텐데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좀 투자 관점에서 사실 부부장님이 뭐 이제 이코노미스트이시지만 지금 쭉 해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해안은 그런데 이제 그냥 저는 그 생각을 좀 하나 해요.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냥 지난 예를 들어 10년, 20년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자산 배분하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10년과 20년을 바라보면 사실상 바이더딥이 굉장히 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라. 가격이 싼 것 같으니까 들어가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쫙 깔아놓고 있다가 떨어지면 쫙 몰려가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저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이 바이더딥에 대한 관점을 그 기대를 예전보다는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모든 악재는 반영이 됐다 해서 들어가면 깨지고 모든 악재는 반영했다 깨지고 모든 악재는 반영됐다 깨지고 금리 인상 끝났다 깨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이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마시면 숙취가 더 세지 않습니까? 20년도 21년도에 굉장히 즐겁게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네. 그럼 숙취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숙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래서 그 숙취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즐거웠었던 그 파티의 기억들보다는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가지면서 여러 개의 자산을 진짜 한쪽으로 쏠지 않고 쫙 퍼뜨려 놓는 전략이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도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벨 전략을 쓰세요. 이게 진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을 들어오실 때도 초단기하고 초장기로 같이 양쪽으로 벌려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금도 분산 투자하는 시대인데 예금 분산 투자라면 되게 웃기잖아요. 1% 예금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5년이 다 1%잖아요. 그럼 분산 투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5% 금리고 이게 기간물에 따라서 다 금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분산 투자해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산 방법들을 좀 고민하실 때가 내년에는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더딥에 대한 전략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산 투자하고 내년도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느 시기인가는 늘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인지는 내년에 여쭤볼게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막내 아들 아니세요? 맞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집? 약간 그거 같아. 뭐 건영이니 미래를 알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지금 핫트릭 안 돼서. 너무 재밌는데요? 네. 자, 우리 오 부장님 막내 아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